남북정상회담에서 정상 간에 원전 이야기 했던 거 아닌가요? 아니면 북한의 김정은도 신내림 받았습니까? 우선 제가 알고 있는 한 원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원래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은 비핵화 논의를 계속해왔죠. 만약에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무슨 상응하는 조치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 공직사회나 유관기관에서 그런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비핵화라고 하는 국가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고 또 내각은 거기에 필요한 뒷받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 회담이나 그런 노력이 성공했을 때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손 놓고 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죠. 그런데 네, 그런 조치를 한 공직자나 기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마치 이것이 무슨 특별한 일인 양 주장을 하는 것은 참으로 번지수가 틀려도 너무 틀린 문제다. 거기에다가 또 대통령을 향해서 혹은 정부를 향해서 공직자들을 향해서 적절치 않은 용어를 지속적으로 구사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불편하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내부 검토했다. 아이디어 차원이었다 칩시다. 그럼 17년 3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내부 검토 자료인가요? 왜 갑자기 또 기무사가 나옵니까? 아, 제가 지금 여쭈는 겁니다. 답하십시오. 기무사 검토 자료가 어떤 걸 지칭하는 거죠? 계엄령 문건입니다. 예? 계엄령 문건. 이제 계엄령 문건은 계엄령 검토 문건입니다. 예, 검토 문건은 그것은 이제 이 지금 이런 남북의 비핵화가 성공했을 때 있을 수 있는 후속 조치에 대한 성격과 계엄령이 어떤 건지 아시죠? 계엄령과 이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계엄령을 검토하는 것은 어떻게 그 기무사가 계엄령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과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계엄령 검토도 결국은 실시가 되지 않고 검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가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산업부를 포함한 3개 부처, 6개 공공기관이 검토한 것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불법적인 일탈 행위입니다. 분명히 진상조사를 하셔서 일벌백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벌백계 해야 될 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검토도 잣대를 잡고 있잖아요. 총리님 이렇게 어떨 때는 이쪽 어떨 때는 저쪽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뭐든지 똑같은 잣대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총리님 반복된 질문이지만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건네준 USB 내용 공개할 의향 있으신가요? 예,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은 국익에 합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나라 팔아먹는 질문단 질문 하세요. 질문 좋아. 나라 팔아먹는 질문. 정신 차려.